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보살입니다. 고양이 보살의 알아둬도 쓸모없는 한번 듣고 흘리는 이야기. 오늘은 마찌의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찌의 성은요, 저도 실제로 가본 적이 있는 성인데요. 마찌의 성은 국보로 지정된 현존 천수각 5개 중 가장 최근에 지정된 천수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둘러싼 해자에서 즐길 수 있는 호리카와 유람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천수각 꼭대기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신지코와 호반도시의 절경이 참으로 아름다운 성이지요. 이제 마찌의 성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찌의 성 입구로 가게 되면 어떤 영주님의 동상을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은 바로 마찌의 성의 초석을 만들었다고 하는 호리오 요시하루의 동상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호리오 요시하루와 마찌의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00년 9월 15일, 일본 역사를 확 뒤엎게 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100명 중 거의 다 싫어하는 국민적 원수, 임진왜란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문인 도요토미가 서군과 칼을 갈고 기다리고만 계셨던 너구리 아랍범 도쿠가와 이에야스 동군이 일본 전역의 패권을 가지고 최종 결전을 벌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세키가하라 전투만 해도 이제 이야기를 엄청 잡아먹기 때문에 뭐 필요한 소스만 빼고 이것도 기회가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속 시원하게 만들면 좋겠지만은 오늘은 마찌의 성이 메인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호리오 요시하루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였습니다. 처음엔 히데요시의 부하였는데 히데요시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가문들이 그랬듯이 호리오 요시하루도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 이거 어느 라인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될지 말이죠. 이때쯤 이미 호리오 요시하루는 현역에서 은퇴해서 아들 타다우지에게 정권을 물려주고 본인은 지방에 응가하면서 정세를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도요토미의 천하가 이어질 것인가? 아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세를 역전할 것인가? 그리고 세키가하라 전투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아들에게 몰래 명령을 내립니다. 도쿠가와 쪽으로 붙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호리오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세키가하라 전투가 일어나고 뭐 이 전쟁은 역사책대로 동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승리로 끝이 나고 완전히 일본 전역은 도쿠가와 막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전쟁에서요, 패자와 승자가 있으면 패자와 포로에게는 처벌과 그리고 승자에게는 보상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서군의 총대장인 이시다 미츠나리가 처형을 당했고 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임진왜란의 그 고니시 유키나가도 서군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수많은 서군 관련자들이 처형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 동군에 붙은 사람들은 보상이 있었겠지요. 네, 그리하여 동군에 소속되어 있던 호리오가는 새로운 영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즈모 마츠의 지역이었습니다. 자, 원래는 호리오가의 현 당주인 호리오 타다우지에게 배속된 영지였습니다만은 옮겨갈 때는 아버지 호리오 요시하루를 모시고 다같이 이즈모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딱 도착해서 보니까 말이죠. 원래는 전 영주가 쓰던 성이 갓산 토다성이었는데 이 성이 자기들이 볼 때는 별론 거예요. 동선이 별로라든가 뭐 어쨌든 부자는 의기투합하여 새로운 성을 쌓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마음에 드는 땅이 안 보였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여긴 어떤가요? 아이고야, 여기는 황무지산이여. 별로야. 노노노노. 아들아, 여기는 어떻냐? 아버지, 여긴 수맥 장난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자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면서 땅을 물색해 봤는데 그때 아버지 요시하루 눈에 딱 들어온 게 지금의 마찌의 성터였다고 합니다. 오! 아들아, 여긴 어떻냐? 오! 호수도 있고, 땅도 괜찮고, 딱 좋은데요? 그래서 의견이 일치하여 지금의 마찌의 성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아주 불행하게도, 이건 뭐 앞으로의 스포일러이긴 한데요. 원래 한 집안이 영주로 부임을 해오면 웬만한 큰 사고가 안 일어나는 한, 뭐 모반을 일으켜서 집안이 다 짜부러졌다. 그래서 다른 영주한테 로테이트를 시킨다라든가, 뭐 그런 일이 아니고서야 원래는 그 집안이 계속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호리오가는 2대에 걸쳐 33년 만에 이즈모 마츠의 지역에서 아웃당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일본어로 카이에키, 즉 개혁을 당하게 되는데요. 다이묘 집안이 몰수당하는 걸 개혁이라고 하는데, 개혁을 당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임진왜란으로 유명한 후쿠시마 마사노리는 내가 말이야 이번에 조금 더큰 지역을 받았으니까 성을 크게 지어야지. 더 크게 크게 성을 지어야겠지 않겠소? 야, 천수각도 키워라! 라고 했다가, 어이? 야, 누가 너네 마음대로 성 크게 지으래? 천수각? 전쟁도 이제 안 일어나는데 천수각은 왜 크게 짓는 건데? 어? 전쟁 일으키려고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봐서 모반이네. 너네 아웃! 성보수공사 막부의 미신고로 인해 후쿠시마가가 개혁을 당했습니다. 뭐 저런 케이스? 근데 호리오가는 이제 마츠에다가 성을 짓는다고 확실히 막부에다가 신고도 했거든요. 근데 막부가 또 어떤 이유로 다이묘 가문을 개혁을 많이 시켰냐면, 뭐? 너네 성 물려줄 아들내미가 없어? 어우,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뭐 어떡해요? 너네도 개혁? 이리하여 또 임진왜란의 가토 키요마사의 집안도 해당 사유로 개혁을 당합니다. 증여세 납부 불가로 인해 가토가가 개혁을 당했습니다. 납부할 자손이 없음. 근데 호리어가도 3대째에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막부에 의해 개혁을 당하고 참 너무하죠. 원래는 사후 양자라든가 아니면 친인척 중에 다른 사람을 당주로 세우고 뭐 보통은 대를 이어가는데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로 이제 도쿠가와가 전국적으로 이제 지배를 하니까 인사 이동이 다양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옛 도요토미 가신들도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엄하게 막부에서 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호리오가도 3대째 이후에 대를 이을 자손이 없다는 이유로 개혁을 당하고 이후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사위인 교고쿠가가 새로운 영주로 부임을 해오지만 역시 그도 직계손이 없어서 개혁은 아니지만 그의 후손들은 다른 영지로 전봉되어 갑니다. 앞에 역사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이제 37년 동안 네 번의 영주를 맞이하게 된이 배경이 무엇 때문에 해당 전설이 생겨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에 나오는 실제 등장 인물들은 이제 참고만 해두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갑니다. 옛날 어느 옛날에 마치의 성에 새로운 영주님이 부임하게 됩니다. 영주님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영주님은 신지코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이곳 토지에 반하여 마치의 성을 짓기로 결심했는데요. 아껴아껴 모아둔 돈으로 훌륭한 성을 지으려고 했는데 아뿔싸 마치의 성이요? 성벽을 지었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성벽이 무너져요. 아들아, 다음엔 더 단단하게 짓자꾸나. 근데 처음엔 그럴려니 했지요. 그런데 한 번 짓고 무너지고 두 번 짓고 지진나서 무너지고 세 번 짓고 집안이 물러 무너진다라거나 기타 등등 일에 진척이 안 나는 겁니다. 아버지, 성벽이 또 무너졌슈. 아유, 아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리하여 우리의 성주님이 돈은 돈대로 깨지고 자기가 계획한 멋진 성은 진척이 안 보이고 왜 성이 지어지지 않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다가 이젠 과학이 아니라 신의 힘을 빌려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기는 합니다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인신공양입니다. 공사장의 인부들이 이제 원래 성을 지을 때는 인신공양을 하는 게 당연한데 왜 여기는 안 하냐? 그러니까 자꾸 석벽이 무너지는 거다 라고 해서 성주님이 그 이야기에 혹했다라는 버전. 그리고 성주님이 저명한 스님을 불러서 아니 스님, 왜 자꾸 성벽이 무너지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 저명한 스님 왈 지신님이 노하셔서 공양을 해야 하오. 원래 지신님의 땅을 건드리는 거니까 지신님이 노하신 게지. 내가 직접 내 몸을 바쳐 인신공양을 하겠소. 어? 라고 했다는 썰. 우리는 세 번째 썰로 가겠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똑같이 신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신관이 말하기를 스님 버전과는 다르게 지신의 분노를 샀으니 아름다운 아가씨의 춤으로 신의 분노를 가라앉힌 다음 개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라고 조언을 해주어서 결국 아름다운 아가씨를 인신공양하기로 결정을 내린 성주님은 뭐 그렇다고 그냥 아무 사람이나 대놓고 바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바쳐야 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어차피 속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면 이왕 뽑는 거 댄싱퀸을 뽑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후 마을에 공고가 내리게 됩니다. 내용인 즉슨 마치의 성 축성 기념축제를 열겠소. 행사 중엔 댄스 대회도 있다오. 댄싱퀸에 뽑히는 처자는 부상도 만만치 않을 것이니 많은 참가 부탁 바라겠소. 성주백. 그리고 축제 당일 마을에서 한 미모한다는 그리고 또 한 춤솜씨 뽑는다는 처자들이 삼삼오오 몰려왔고 드디어 한 명이 심사를 거쳐 뽑혀지게 됩니다. 이 처자는 나중에 자신이 어떤 운명이 될지도 모르고 자신이 뽑혔다는 사실에 아주 방방 뛰면서 좋아하게 되지요. 이름을 모르니 그냥 댄싱퀸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밤이 오게 되고 댄싱퀸은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맙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납치되어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쳐지게 된 거지요. 우와. 그녀의 시신은 이시가키 아래쪽에 남몰래 묻혀지게 됩니다. 인신공양을 한 이후에는 별탈 없이 공사는 진행되어서 마츠의 성은 무사히 완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지어진 성에 성주님은 만족을 하게 되는데 밤이 되고 피로해진 성주님이 주무시려고 하는 찰나 문이 스르릉 열리고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들어옵니다. 네, 맞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댄싱 퀸이 원혼이 되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성주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이 성은 내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성주님은 아주 놀라게 되는데 댄싱 퀸은 몇 날 며칠이고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지속적인 댄싱 퀸의 출연으로 날이 갈수록 초췌해지신 성주님은 몇 년 뒤 세상을 뜨게 됩니다. 성주님의 아들이 새 성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댄싱 퀸이 야밤에 새 성주님께 선전포고하러 오고 있습니다. 이 성은 내 것이다! 아, 댄싱 퀸님의 포스에 놀란 어린 성주님 또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고 성에는 또 다른 새 성주님이 부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성주님도 그녀를 보았다고 합니다. 결과는 위에 말한 대로 오래 못 가고 사망.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뭐 우리나라의 장화 홍련전이라든가 아랑전이라고 해서 밀양의 전설이거든요. 그 아랑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자, 드디어 이 전설을 종결지어 주실 마츠다이라가의 새 성주이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자인 마츠다이라 나오마사가 입성하게 됩니다. 나오마사는 사나이다운 포스를 풍기는 기골장대한 무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입성을 한 후에 나오마사는 신하들로부터 이 흐들들들을 한 소문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나 하고 코웃음을 치게 되는데요. 그날 밤 무방비 상대로 잠을 청하고 있던 나오마사 앞에 댄싱 퀸이 모습을 드러내고 역시 전매특허의 대사를 치시게 됩니다. 이 성은 내 것이다! 죄송합니다. 아! 아우, 발연기, 손발 오그라들어. 실제로 본 댄싱 퀸의 위력이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나오마사 역시 엄청 놀랬고 댄싱 퀸의 원혼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오마사는 그날 이후 시름시름 앓게 되고 아, 나도 오래 못 사는 거 아닌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눈치 밝은 가신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니 새 성주도 댄싱 퀸의 원혼에 시달리는구나. 아, 수위랑 관 사이즈 미리 알아놔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 전체가 우울한 분위기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농민들이 나오마사의 이런 기분도 몰라주고 부인 기념 축하 공물을 가지고 하나 둘 입성을 하는데요. 도노, 저는 도노를 위해 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지방 특산물 감이옵니다. 그래, 맛있겠다. 그건 알아. 도노, 저는 도노를 위해 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농사가 잘 지어져서 아주 맛있는 쌀이옵니다. 그래, 맛있겠다. 그건 저기 나라. 도노, 저는 도노를 위해 신지코에서 재첩을 퍼... 알았다, 먹을 테니까 그냥 저기다 냅둬라. 이렇게 그득히 나오마사 앞에 물건들이 쌓여가고 있을 즈음에 도노, 저는 도노를 위해 이 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이 성. 이 성. 응? 뭐라고? 이 성이라고?
네, 이성인데요. 이게 요새 제철이라 정말 맛이... 정말 이게 이성이란 말이냐, 어? 농민이 바친 곡물이란 바로 일본어로 이성과 동의어인 전어였습니다. 전어, 먹는 전어요. 오, 여기서 싱크백이 도단하신 나오마사는 바로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제사 음식은 전부 다 전어, 이성으로만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우마사는 제사를 지내면서 댄싱퀸에게 자, 이제 이성 전부 가져가라고 하면서 전어를 내밀고 매년 그녀를 위해 전어를 바치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정말로 그 이후 댄싱퀸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속대로 나우마사와 자손들은 매년 비공식적으로 전어로 댄싱퀸을 위한 제를 지냈고 그 덕분인지 근대 시절까지 무사히 마츠의 성을 통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끝!